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7개 시도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과 전기 자동차, 화장품 등 특구 3개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을 들였던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으로 넘어갔고, 그나마 전기차는 보완 요구를 받아 2차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록체인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던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영토를 넓혀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신청한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됐고 전기차는 최종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부산, 전기차와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e모빌리티는 전남,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경북이 낙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번에 탈락한 7개 자치단체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보완 요청을 받은 전기차 사업 계획을 대폭 보강해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구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 행위 시장에 대한 집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기부에서 좀 더 집중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정 과정에서 전기차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연관 산업 육성과 경제적 효과,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이 2차 선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원희룡 지사와 반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반대 단체와 함께 원 지사가 패널로 참여하는 공개 방송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후 강원보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반대 측이 요구하는 원 지사와의 1대1 토론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오는 29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산봉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 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산리 주민들이 오히려 붕괴 위험만 커졌다며 공사 중단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막겠다며 진행한 당산봉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면적의 40%가 절대보전 지역이지만 원형이 무색할 만큼 토사를 깎아내면서 붕괴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공사 부지 내 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고산리 주민들이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가 낙성 민원을 운운하며 공사를 추진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줄도 몰랐다며 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만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꼭 밝혀라. 누구를 위한 공사이냐. 주민도 모르게 시작한 절대 보전 지역이 급경사지 공사는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를 항의 방문한 주민들은 제주시가 낙석 위험이 크다면서도 정작 당상봉 아래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사 부지의 80% 가까이가 불법 건축물의 소유주의 것이고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거 알면서 무관한 점, 행정 공무원들 전부 이 이건에 대해서 관여된 사람은 우리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해당 정비공사에 대해 동의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데 한 거라도 이렇게 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저 우리 과장님 통해서 아니면 계장님 통해서라도 마을의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공사는 80%가량 진행되면서 환경 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정비공사 구역 내 사유지 매입가 책정에 대해 국토부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제주시는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으로 공사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감정업체에서 책정한 감정가가 적정한지 국토부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축허가 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땅을 임대해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토지주가 2년 전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을 차일피일 미뤄 아직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가건물을 허물고 단독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착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업을 시행했다가 미분양이 돼버리는 건 우려해서 그 착공을 좀 장기간 늦추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제때 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제주도 내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19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집중됐던 건축허가 취소는 올 들어서는 도심지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1126호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2015년보다 10배 늘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30호로 36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가 그 외곽지 쪽에는 쪽 줄었었고 도심에서는 지속됐었는데 이 경기가 조금 불황되면서 허가 받았던 게 많이 지금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증가에 건축허가 취소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수족구병이 전국적으로 기승입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감염 환자 수가 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데다 확산 속도도 빨라 영유아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3살배기 지안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수포가 없어 단순 감기인 줄 알았지만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나다가요. 다시 낮잠 자려고 하니까 9.3도 이상 올라가서 우선 아직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침을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이 흘리더라고요. 수족구병은 면역력이 약한 6살 이하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입안이나 손발에 수포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도내 수족구병 감염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73명. 전국이 62명인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수족구병은 덥고 습해지면 전염 속도가 빨라져 전국 수족구 환자 수가 7월 초 정점을 찍은 반면 제주는 7월 첫 주 한 주 동안 22%나 증가하는 등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분비물이나 아니면 뭐 발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염될 수 있고 뭐 장난감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한 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족구병에 감염되면 네. 자칫 뇌막염으로 이어지거나 탈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영유아에게 고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진료를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65살 이상 고령층 2명 가운데 1명은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제주 지역 65세 이상 취업자는 4만 8천 명, 취업률 4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자치도의 사회조사에서도 노후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한 도민은 52%에 그쳤고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32%, 현재 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은 30%에 달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취업 시장도 소위 스펙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잡초 뽑기 등 획일적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기관들이 아예 자격증 도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청주의 한 요리 전문학원. 따라 읽기도 힘든 전문 용어들이 이론 강의 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가수분의 그로 인해서 얻어진 지질을 유도지질이다. 우리 콜레스테롤 뭐 칼로리를 구하라는 돋보기 넘어 계산식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머리에 싹싹 들어오는 건 없어요. 이제 자꾸 책을 봐야지요. 시험 볼 거니까. 오늘 몇 개나 외우셨어요? 오늘요? 기억이 안 나요.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실습 강의. 평생 가르치기만 했다는 왕년의 교장 선생님은 거듭된 지적에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서툰 칼질은 보는 사람마저 긴장시킵니다. 집에 식구가 이렇게 밥을 세끼 해주는 것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굉장히 어려워갖고. 이곳 수강생 30여 명의 연령은 모두 6, 70대. 취미 삼아 온 게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이 늘어가니까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더 필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자격증들이 있어야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노인들의 이런 욕구가 커지자 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아예 자격증 학원 단체 수강 등 소위 스펙 강화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잡초 뽑기로 대표되는 과거 획일적 공공 일자리로는 늘어나는 노인 구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노후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주고 또 소득 보장도 될 수 있는. 노인들의 취업 스펙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같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청주와 진천, 괴산, 단양 등 4개 시군에서 올해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날씨가 조금 다르겠는데요. 출근길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남부와 산지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5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 동부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도 만 3, 4세를 위한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이 개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치원 의무교육 대상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들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만 3, 4세가 다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다며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보행자 사고인 가운데 무단횡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9명으로 이 가운데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의 49%, 19명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보행자의 73%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간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해 2시간 40분 동안 2호 해변과 도두봉, 산지천 등 제주 시내를 둘러보는 시티투어 버스를 진행합니다. 또 도두봉 트레킹과 해안도로 피크닉, 동문시장, 야시장 등의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